생선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달걀은 흰자, 노른자를 구분하고 노른자에 흰자를 한 큰술 정도 더 넣어 소금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생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가위로 생선의 지느러미를 제거하고 꼬리도 잘라냅니다. 칼등으로 비늘을 제거하고 키친타월로 생선을 한번 닦아주고 머리를 잘라냅니다. 내장과 고니를 제거하고 끓는 물에 생선을 깨끗이 씻고 도마와 칼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하고 가위로 내장이 있던 부위를 먼저 잘라내고 삼장뜨기를 하는데 칼이 뼈에 닿는 느낌으로 칼을 밀어 나갑니다. 뼈 쪽이 바닥으로 가게 해서 다시 코를 봅니다.
신 타월로 구멍막을 제거하고 잔 뼈도 제거합니다. 껍질 쪽이 도마 바닥으로 가도록 두고 꼬리 쪽에 칼집을 조금 떠서 벗겨진 껍질을 왼손에 잡고 칼을 밀면서 껍질을 벗겨냅니다. 껍질 벗긴 생선은 0.5, 5.5, 4.5cm로 풀을 뜨고 칼등으로 두들겨 두께를 일정하게 한 뒤 가장자리를 한 번 더 정리해주고 가루를 살짝 뿌려주고 소금도 살짝 뿌려주고 손질한 생선포를 올려서 밑간을 합니다.
불어 놓은 달걀을 다시 한번 잘 저어주고 체에 내린 밀가루를 묻혀 달걀물에 묻혀줍니다. 달군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앞뒤로 노릇하게 지져냅니다.
근성적 시에 껍질 쪽이 아래로 가도록 여덟 개를 가지런히 담아서 제출합니다.